이제 문제를 맞출 시간입니다. 자, 맞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휘두른 폭력, 과연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? 인정될 수 없다가 맞는 것 같은데. 네. 안 된다. 네. 나와주세요! 아, 근데 우와. 여기 시스템 되게 좋아졌어요. 네. 예전에 이런 거 안 좋거든요. 아, 그럼요. 네. 맞아볼래요? 좋은데? 다 같이 정답 외쳐볼까요? 네네. 네. 하나, 둘, 셋!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! 정답하면 꼬시죠. 아 뭐야? 진짜 왜 정답방이야? 정답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. 내가 신체적 위협을 느꼈을 때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일행 또는 모르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서의 폭력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은 가잉방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싸움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.